띵월님, 네, 안녕하세요. 치조골 이식 수술은 임플란트를 하면 꼭 들어가나요? 그리고 임플란트 한 뒤에 치조골도 들어가나요?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. 네. 일단 임플란트를 하실 때 치조골 이식을 하지 않을지는 저희도 의사는 아니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이제 평소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좀 잇몸이 안 좋다라고 하거나 그렇죠. 네. 하시는 분들, 그리고 혹은 또 이제 발치가 된 지 좀 오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. 잇몸이 약간 좀 녹아내거나 이랬을 그렇죠. 확률이 높아서 그런 치조골 이식이 들어가실 확률이 매우 높으세요. 맞아요. 뼈 이식이나 네. 치조골 이식을 많이 하죠. 그럴 때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. 네, 네네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치조골이나 뼈 이식을 넣으면 이 임플란트 한도에 같이 포함이 되죠. 예, 그래서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좀 중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이 한도가 되면 차라리 치조골에 뼈 이식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. 왜냐면 보험료가 천만이 비싸고요. 그리고 주복기도 가입하면 임플란트 위주로 하지 치조골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네. 좀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뭐 하나만 단독적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같이 가입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. 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